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 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뽕평에서 공산당 표지판 표석이 대놓고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거 비판하는 논평을 했는데요. 그거를 뽑은 분이 계십니다. 아, 용감한 분인데요. 전화 연결해 봅니다. 윤영보 전도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공산당 표지서 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을지로 네. 입구에 있었나요? 그게? 표석이. 롯데호텔 앞에. 롯데호텔 앞에, 을지로 입구요. 네. 이게 어떤 표석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당시에. 네. 그 공산주의자들이. 네.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애국지사 중에 많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네네. 애국 활동을 많이 했다. 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그 미화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 공산당이 창당 대회 네. 터다. 조선 공산당 네. 창당 대회 터다. 그래서 을지로 입구 롯데호텔 네. 앞에 그렇죠. 이런 표석을 냈는데 이거가 표석이 없어진 사진이 오늘 돌았어요. 근데 이걸 네. 우리 전도사님이 뽑으셨군요. 그때 이제 저도 거기에 있는지를 몰랐는데, 네. 그 자유통일당에서 무슨 이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네. 와서 보니까 이제 그, 뭐 이제 검색도 해보고 그러니까 위치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당일에 누가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 있길래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네. 거기 있는 것 같더라. 저도 이렇게 말은 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마치 그때 이제 또 롯데호텔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정광 목사님 주최하시는 아 그랬습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다가 보니까 그게 진짜 있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긴다 화가 나가지고 발로 막 차버렸어요 거기를.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약간 좀 보도블록 위에 있었는데 들썩거리더라고요 그게. 예. 아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에 놔두면 안 되겠구나.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공산당을 이거 미화시켜가지고. 예. 이거 마치 지금 요새 지금 간첩들이 많이 뭐 이거 활동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양보를 하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게는 완전히 자연스럽게 공산당도 만들어지고. 네. 또 이거 국민들에게 많은 그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네. 악영향을 끼치겠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요 이 자리에 이 공산당 네. 여기 저 표지석이 있을 게 아니라 네.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네. 이거 네.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계속적으로 애국지사들한테도 이거 경고를 내리고 네. 이게 그 공산주의는 절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무시를 하고 그때 당시 뭘 모르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그 애국 그 운동하신 분들도 공산주의 많이 그렇게 포섭이 돼버렸고 했다고 우리 교회도 그때 당시부터 이미 네. 그런 NCC K 지금 NCC K의 그 모태가 되는 예. 그런 그 저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그런 것들을 교회도 많이 침투해가지고 완전히 그때 다 교회도 많이 파괴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오늘날 북한이 김일성이가 그런 걸 교회도 잡아버리고 그런 애국자들도 잡아버리고 해가지고 뭘 모르니까 완전히 사탄의 영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역용해가지고 완전히 북한을 공산주의를 완전히 장악을 시켜버린 거예요. 목사들도 다 모셔가지고. 아, 예.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 그런 공산주의 어떤 표지석이 있을 게 아니라 예. 오늘날의 북한을 보면
그게 완전히 잘못됐고 공산주의 그때 당시에 너무나 영이 어두운 나머지 이태만 박사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그렇게 두 개로 쪼개지고 네. 북한은 완전히 지옥의 나라가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 다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목사들 다 나와가지고니 여기다가 멸공비를 세우면서 오히려 공산주의를 타도하자 이런 네. 움직임이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예. 반대로 여기다가 공산주의 표지석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가 일었어요. 어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걸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아. 뽑아버려야 되겠다. 파괴를 해야 되겠다. 그래 뽑아서 그거 어디다 뒀습니까? 뽑아서 이거 차에 태우신 것 같은데? 차에. 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지금 약간 지금 생각 고민 중이에요. 아, 이거 차에 실어놓은 사진인데 이거 뽑아서? 예, 차에 그것도 싣고 와서 이제. 예. 누가 이제 안 믿을까 봐서요. 네. 일단 차에다 실어놓고 차에다 찍은 사진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가. 예. CCTV도 있고. 네. 또 그때 당시에 무슨 차가, 택시 같은 게 저 감시가 차고 있다가 가더라고요. 그냥 가자마자 그냥 뽑아갖고 와본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누구한테 이제 이걸 또 뽑으러 간다 공개를 하게 되면. 네. 또 경찰을 시켜갖고 지켜버릴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또 뽑지도 못하고 개인이 그냥 목표 달성도 못하고 하니까 아 그래 기습적으로 그냥 뽑아버리셨군요. 그렇죠. 목표 달성을 해야 되니 이건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는 뭐 그래서 설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예. 만약에 이걸 오세훈 시장이 뭐 자기는 뭐 이걸 보고 대노했다고 하는데 뭐 가장 정결사항이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아하. 그 과장이 어떻게 이런 오세훈 시장의 정치 생명하고 관련된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니, 이런 걸 공산당 표지석을 과장 전결로 할 수가 없죠. 이런 걸 큰일 날 일이지. 그렇죠. 이걸 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 이거를 갖다가 어떤 민주주의 그 표지석도 아니고. 예. 공산주의 자유민주 체제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 이런 공산당 표지석을 세운다는 것은 그 시장을 완전히 속이는 거고 시장이 지시 아니면 시장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저 시장한테 보고가 안 들어갔어도 문제고 보고가 네. 들어갔는데 이거 허락을 해줬어도 문제고. 네? 그렇죠. 두 개 다 오세훈 시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 그러네요. 예예. 예. 어. 이거는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당장 사퇴를 해야 돼. 이건 앞전에 그 오세훈 시장이 사퇴할 때 그 무슨 뭐 초등학생 뭐 저기 학생들 뭐 무상급식 때문에 그 저기 했지 않습니까? 아, 그것 때문에 사퇴했었죠. 예.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이건 온 나라를 갖다 공산주의에 바쳐버리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아, 예. 오세훈 시장 이거는 이걸 세우면은 반성을 하고 정말 예. 이런 절대 안 된다. 예. 내가 국민당이 우파의 이 국민당 소속인데. 네. 이런 걸 세운 거 나는 절대 용납을 안 되고. 자기도 말했지 않습니까? 언론에다가 네. 여기 대노했다고 이걸 보고 네. 대노만 하면 뭐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자유통일당에서 집회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시청 앞에서 행사한다고 하니까 규탄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요. 예예. 예. 정작 종로 경찰은요 그중에 그 책임자가 계시더라고요. 네.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행사는 예. 이런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런 행사는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야 빨리 여기 시청 앞에다 방송차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조치를 해라 예. 이렇게까지 경찰이 협조를 했는데 정작 예. 시측에서 나온 뭐 시청의 담당자인지 예. 그 경비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네. 아예 그냥 방송차도 올리지도 못하게 차단을 시켜버리고 아하, 예. 소형 스피커만 그거 놓고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통제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은 오세훈 시장의 정체성에 상당히 이걸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그걸 우리가 와서 기자회견을 한다면 그 다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본인이 안 나타나더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협조를 해주란 대로 다 해주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경찰은 협조 올라오는데 시청에서 그 반대로 이렇게 해지하려고 이런 것은 예. 오세훈 시장이 이것은 이거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냈고 그동안에도 네. 뭔가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 집회를 네. 방해하고 무슨 하여튼 우리에게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그 이 증거가 바로 이런 증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저 윤영보 전도사님이 기습적으로 예. 이걸 이제 뽑아서 차에 실으셨는데 이게 예. 이제 공산당에서 이거 아마 자기들이 허락 맡고 이걸 했는데 이거 뽑았다고 막 뭐 고발하고 뭐 또
뭐 법적 조치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보통 이슬람에서도 네. 이슬람 저 테러를 하고 나서 누가 우리가 누가 했다 이렇게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안 할 때도 있지만은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저는 저도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했다고 이렇게 공표를 했고 아 그렇죠. 예.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도 이렇게 뭐 저기 여기저기 뭐 그 다음날 바로 새벽에 연락 왔다 오더라고요. 예. 보니까요. 네. 어떤 분한테 조수순 대표님한테 연락 오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이미 시위도 들어갔고 아마 이제 그 기자들한테도 갔고 그 당사자인 노동당인가 그 공산주의자들한테도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소식은 없거든요. 그러나 저는요. 예. 저는 이제 우파 분들 중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냥 이제 우발적으로 했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만 말을 해라고 이렇게 저를 걱정해서 이제 아 말이죠. 경찰 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네네 네, 네. 그런데요. 그런 이제 걱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신 말씀을 알고 있는데 네. 저는요 제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생각은 마시고요. 예. 단체들이 만약에 어떤 생각이 있다면 네. 완전히 강력하게 이거를 누가든지 해야 될 일인데. 어, 그렇지. 아. 지금 보면은 뭐 무슨 우파 단체라고 하신 분들도 다 뭐 이걸 뭐 이 뽑으려고 했다, 뭐 이 파괴하려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먼저 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정작 이제 이거를 이거 대책을 하시는 데는 그냥 사정사정해서 뭐 저를 뭐 감방에 안 보내는 식으로 선처를 반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안 될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 이거 행동하신 건데, 예. 제가요, 제가 네. 뭐 깜빡에 가든가 말든가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깜빡 갈 각오도 돼 있을 뿐더러요. 어, 예. 이게 뭐냐면은 이게 깜빡 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깜빡을 가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공산당 표속을. 공산주의자들이 예. 깜빡 갈 일입니다. 예. 예. 그렇게 그럼요. 강력하게 이거 자유 대한민국에 있을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되고 지금 이 공산주의 우리 어머니도 지금 90세가 넘으셨고 34년생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우리 예삼촌도 경찰을 시다 가셨고 그 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빨치산들 그 화순에서 그 백화산 거기도 빨치산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예. 죽임을 당한 그 트라우마 이미 다 그런 경험들 있고 최근에도 4.3 사건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네. 또 북한에 지금까지 뭐 미사일 발사하고 네. 또 지시를 내리고 또 정광 목사를 죽여서 땅에 묻으라고 예. 또 여러 가지 어떤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간첩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나 이런 방첩 기관들은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고 네. 또 이번 사건을 들어서 또 국임당에서도 역할을 해서 네. 이런 세상에 이런 것이 백주대나 자유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탄을 하고 네. 책임자를 처벌하고 강력하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예. 아하, 예. 그래서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 기습적으로 행동하신 거 예 네. 아주 잘하셨고요. 아마 국민 네.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실 겁니다. 예. 예, 예. 예 아주 뭐 우리 저 윤영보 전도사님이 이제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이 자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이제 별로 없어서 예. 저 아쉬웠는데 이렇게 예. 예, 모처럼 뭐 용감하게 행동하신 거 응원합니다. 그렇죠, 아유. 그렇죠. 처벌 받으면 저 이걸 설치한 사람들이 처벌 받아야지. 그렇죠. 백주대낮에 저 을지로 입구에 예, 롯데호텔 앞에 이거 저 공산당 표석을 놓으면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예. 그렇죠. 그 구청 담당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장까지 책임져야지, 이건. 예, 예, 예. 예. 이거 예. 가만히 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이거를요. 앞으로. 그리고 이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지, 예. 내일 모레 또 5월 2일 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서. 또 집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그러게.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국민당에서 마찬가지고 경찰, 검찰, 국정원에서 예. 이런 대응들 또 언론에서도 대응들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렇죠. 전선에서요. 네. 이번 사건이 절대 전선에서 밀리지 말고요. 그럼요. 생각하지 말고. 네. 뭔 단체들이요. 다 일어서 갖고 다 두드러 깨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그렇지. 거를. 야, 화끈하시네. 그래서 네. 저 5월 2일 날 저놈들이 저렇게 일어나는 거에 우리 맞불로 4월 네. 29일 날 광화문 집회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예, 저도 정광 목사님 소속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예요. 아, 그러시군요. 아. 예, 예. 자, 4월 29일 날 여러분들 저 모두 광화문에 나와서 힘을 보태셔야 됩니다. 대놓고 예. 공산당 표석을 을지로 입고 서울 한복판에 놓는 놈들인데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그 집회를 4월 29일 날 하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예. 4월 29일 날 토요일인가요? 4월 29일 날 예, 맞습니다. 예. 예. 오후에 많은 사님도 오십시오. 아 저는 물론 가죠. 저는 네, 아 윤영보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4월 29일날요. 여러분 강화문에 오시고, 아이가 그 사진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사진요. 예, 그 사진을 빨리 주세요. 이 사진에 보면 이 여기 보면 이 표석이 공산당 표석이 있었는데요. 요 자리를 뽑았습니다. 이거 빈 자리죠. 그래서 뽑아서 이 차에 싣고 윤영보 전도사님이 당당하게 갔는데 뭐 경찰이고 뭐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책임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여기에 구청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당당한 얘기입니다. 네, 아 이거 모처럼 아주 시원한 저 소식이네요. 4월 29일 토요일 오후에요. 광화문 광장에 모입시다. 5월 2일 날 저들이 윤석열 탄핵 집회 대대적으로 한다니까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예, 선제적으로 맞불 집회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 분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한 분이 모여서 만 명이고요. 만 명이 모여서 백만 명이 되는 겁니다. 다 나오십시오. 저도 물론 나가죠. 네, 그날 뵙죠. 마치겠습니다.